윤식당에 합류한 지가 2017년. 와, 그러니까 한 6년 됐네요. 네. 아, 정말. 네? 제가 거기 나온 메뉴는 이제 사실 다 할 줄 알고요. 다 꺼내 될 것 같아요. 김밥왕이 될 거야. 하면 또 열심히 하거든요. 맞아. 유민 씨 성격이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맡겨진 일은 또 최선을 다하는. 네. 한때는 쉴 때 요리에 빠져가지고 요리를 엄청 했어요. 한때 떡국에 꽂혀서 매일 떡국만 먹었어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떡국을 드셨길래? 그 제가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질릴 때까지. 저 노래도 질릴 때까지 한 콩만 계속 듣고. 아, 약간 저는 예전에 돌솥 비빔밥에 꽂힌 적이 있어요. 돌솥 비빔밥 점심에. 아, 조셉하고 어울리네. 에브리데이 돌솥 비빔밥만 먹어요. 맞아. 약간 그런 스타일.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아니 그러면 떡국 이후에 또 꽂힌? 만두. 만두요? 네. 그래서 한때 만두만 맨날 엄청 그 피가 많거든요. 네. 몇 장만 살 수가 없어요. 네. 맨날 만두를. 그게 엄청 힐링이 돼요. 단순 노동이잖아요. 그 몇 끼니를 만두를 드실 거예요? 거의 한동안. 그럼 오늘은 뭐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유부초밥. 유부초밥? 요즘 또 유부초밥만 드시는 건 아니죠? 사실 3일 전부터 유부초밥 먹었거든요. 꽂혔거든. 아, 야, 유부초밥은 3일째. 한창 그 한상 차림에 또 꽂힌 적이 있어요. 야, 한 가지 음식도 아니고 한상 차림이면? 한상은 어떻게 차렸어요? 그때가 이제 한상 차림할 때 한창 가자미에 꽂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섰어요. 예, 예. 매주 이제 거길 가요. 예. 그러면 이제 알아보시니까 하나씩 더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한상에 가자미가 중심을 잡고. 네. 근데 가자미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아, 조림도 맛있고. 맛있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 올라온 김치 이런 거는 그냥 썰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한상. 네, 그리고 홍합. 홍합. 홍합밥. 집에서 그걸 너무 해먹어 보고 싶어. 비빔 간장 소스도 만들어서. 네, 다 만들고 다 해가지고. 와, 근데 그거 맛있겠네. 진짜 맛있어요. 배고파요, 갑자기. 유민 씨는 좀 들으면 들을수록 상당히 좀 뭔가 좀 궁금해지는 스타일 같아요. 좀 주변에서 종잡을 수 없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아요? 어렸을 때 조금 더 그런 소리를 들었고요. 어떤 소리 좀 들었어요? 또라이. 아니 저도 그랬어요. 속 시원해. 저도 솔직히 속으로 지금 그거를 내 입으로 지금 말해도 될까 했는데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도 또라이예요. 이게 또 유민 씨가 힘든 장면 이게 촬영을 앞두고 잠도 일부러 안 자려고 졸릴까 봐 가끔 신발에 돌멩이를 넣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항상 촬영장 가면 너무 즐거워요. 근데 이제 때로 모이면 더 즐거워요. 여럿이서 촬영을 하니까. 근데 엄청 힘든 장면을 촬영을 하고 막 숨 못 쉬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하하 웃다가 막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큐 한다고 해서 바로 막 웃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신발에다가 최대한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자. 그래서 신발 돌멩이를 막 피가 안 나는 손에서 엄청 자갈을 막 넣었어요. 사실상 미소가 사라지긴 하죠. 예, 이게 만약에 뛸 때마다 이게 아프니까. 제가 연기를 잘할 수 있을지를 도무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라도 제 몸을 조금 괴롭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유민 씨도 또 각자의 또 신발에 돌멩이를 놓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혼자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왜 이걸 놓는지 모르고 그걸 본 주변 분들은 맞아요. 저 돌을 넣네. 신발에 돌을 넣네. 신발에 돌을? 신발에 돌을 넣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돌멩이 넣는 것만 보면 또 그런 소문이 돌 수 있단 말이에요. 연기하기 전에 특이하더라. 신발에 돌을 안 넣으면 연기를 안 한대. 그리고 실제로 수석을 모은대. 실제로 수석을 모은대. 이런 이야기들이 전달되면. 예. 유민 씨가 어떻습니까? 원래 배우가 꿈이셨어요? 원래는 이제 고향이 부산에서 이제 재수를 네, 하시다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지금이야 워낙 가깝게 이렇게 서울이랑 부산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리고
감히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 제가 와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이런 것도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상상은 해봤지만 이루어질 거라고는 잘 생각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그냥 점심밥 먹다가 아, 나 서울을 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재수하고 있는데 엄마랑 점심밥 먹다가 나 서울을 좀 가갖고 뭘 좀 해봐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썼는데 마지막에 합격을 했어요. 아니 근데 밥을 먹다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도 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안 해본 거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하나의 몰래 이제 소위 말해서 꽂히면 바로 실행을 좀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추진력은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빌려주셔도 돼요? 아 우리 대학 동기가 이준기 씨예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아 녹화했었는데 같이. 뭐 했어요? 여기 유퀴즈 했어요. 걔 뭐 해요? 지금 이번에 이제 TVN 아스달 연대기. 아스달 연대기. 아. 어. 싸이의 대퇴 타고 갔어요. 아 그런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 그런 저희 이제 학교에 왜 그 네. 행사. 행사 같은 게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럼 저는 춤추면 많이 이제 떨그덕 거리는 네. 스타일이었고 중기는 저희 학번 중에 리더였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게 2005년이죠. 사랑니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자상을 받고 이듬해 가족의 탄생으로 청명영화제 여우조연상. 와. 이거 좀 데뷔하자마자 승승장구 거 아닙니까? 아, 업계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인지가 많이 됐었던 거라. 이거 좀 뭐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약간 좀 부담스럽거나 좀 그러진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아직 그럴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아. 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예. 제가 이제 그런 무대를 올라가게 거라고 생각도 못해서 정말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했더니 예. 신동영 선배님이 할 말 없으면 들어갔다고. 제가 이러고만 있었거든요. 할 말 없으면 들어가라고. 그러다가 또 그냥 어리버리 하다가 들어왔더니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4차원이라고 또 막 말이 막 나오더라고. 4차원? 4차원. 아 4차원. 저 4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떨려서 내 표현을 충분히 못하다 보니까 뭐 자꾸 이렇게 상황이 하다 보니까 지금 4차원이다. 네. 자기만의 독특한 세상. 네, 아예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자님들이 이제 저랑 제대로 인터뷰를 하시기 전에 엄청 긴장하셨대요. 4차원에 내려령 다 말이 잘 통할까. 아니 왜냐면은 유미 씨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내 의도와 생각과는 다르게 나의 이런 몇 가지가 이제 조각조각 모여가지고 아 걔 참 특이한 애가 되게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 한 일주일째 김밥만 드세요. 이거 자체도 웅성웅성 되거든. 제가 그 유민 씨한테 전 몰랐어 처음에는요. 그 우리 그 박중훈 형님이랑 같이 했던 내 깡패 같은 애인. 그거 제가 영화 우연히 보다가 와 근데 너무 재밌다. 야 근데 그 저 여자분은 누군데? 야 진짜 저분 연기 진짜 잘하시네. 근데 나 몰랐어 그때는 정유민 씨인지. 그 나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예예. 아 그게 너였어? 예예. 예. 왜 남의 걸 함부로 보고 그래요? 한세진 남자 이름 같네. 취직 못했냐? 원래 면접을 이런 식으로 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랬어? 이걸 닦을래? 됐어요. 제가 그 영화를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 유미 씨가 너무 연기를 너무 연기 잘했죠? 너무 연기 잘했어요. 너무너무. 그때는 근데 진짜 뭘 잘하는지를 몰랐고 그거 찍을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이제 너무들 좋아해 주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또 칭찬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제가 그 케미가 진짜 예. 좀 이제 상을 받고 나서는 들킬까봐 겁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 좀 잘한다더라 이러니까 나 아닌데 어떡하지 들키면 안 되는데 잘 넘어가고 있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생각하면서 몇 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제가 알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가방이 무거워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은 없어도 있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무조건 있어야 돼. 그 장비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방이. 그래서 그 외국 다. 저도 같이 가요. 무조건 사실 홈런을 저는 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 씬마다, 연기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인정하게 된 거는 로맨스가 필요해 하면서죠. 처음엔 사실 그때가 이제 TVN 초창기라 케이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대본은 너무 재밌는데 케이블이어서 안 된다 이거가 왜 자꾸 저한테 물음표를 만들더라고요. 그냥 갔죠. 로플 잘했다. 그냥 그 작품 선택을 하길 잘했다. 스스로 인정을 할 수 있었을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한테. 이 많은 분들이 정유미 씨의 인생 캐릭터는 이제 주열매다 아니다 한여름이다 이렇게 좀 설전을 벌리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유미 씨의 생각은요? 진짜 5시간이다. 그 이상은 안 빠져. 응? 나는 한 번도 너를 좋아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죽어버려. 난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예! 넌 여름이가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제가 나쁜 년이죠. 저 나쁜 년 맞는데요. 나 착해졌어. 진짜야. 싸우고 싶으면 해도 돼. 두 팬들이 싸울 때가 제일 좋아요. 아. 왜냐면 둘 다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고. 근데 저한테 너무 상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연애 상담을. 너무 모른다고. 아, 동네 친구분들이? 네, 아니, 친구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연히 뭐 식당에서 만난 분도 저한테 그렇게. 아, 유미 씨한테 말... 연애 상담을 많이 해요? 예, 예.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좀 본인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갑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 기다려요? 제가 이제 주연매나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써먹어 보려고 시도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거 안 돼요? 예, 안 되더라고요. 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연기 이렇게 해냈는데 몰라도 아, 이거는 주연매처럼 해봐야겠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예를 들면 정말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성이 그거를 알아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저는 이제 조금 만약에 호감을 표시를 해주면 관심이 생기는 편이에요. 내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진 않습니까? 호감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오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되게 멋있고 저는 이렇게 막 얼굴이나 이런 걸 크게 키나 이런 걸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자기 눈에는 다 예쁘고 잘생기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때부터 나 이거 쟤한테 호감이 있나? 좀 이제 점점 아 나 얘 좋아하는 게 맞구나. 아. 궁금한데 근데 저 친구는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혼자만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 네. 진짜 하늘 보는데 진짜 제가 너무 아직도 그 장면은 제가 생각이 나요. 하늘이. 우리 파워 F 유미 씨와 파워 T 이서진 씨의 대화가 이게 또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망쳤어라고 했을 때 당신의 반응은?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몇 점인데? 두 개 중에 뭡니까? 몇 점인데? 아, 몇 점인데부터요? 왜 몇 점인데요? 그런 애들은 다음에 잘 볼 수가 없어. 야, 이게 시험은 잘 본 애들 계속 잘 보지. 못 본 애들은 계속 못 봐. 48시간 만에 주방서 탈출해서 마트 가는 길에 유미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빠. 날씨 좋아요.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맞아. 그래서 제가 낮에 다 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달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달을 좋아해서 달이다 달. 저기 봐봐. 달이 뭐 신기하냐 너? 아니 봐봐 낮에 달이 떴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서진이 형은 티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형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뭐 그냥 심드렁하고 예. 근데 또 그 형이 또 뒤로 또 쫙 챙겨주잖아. 네, 완전. 그 형이 또 또 따스함이 있는 형이야. 있어요. 그죠. 괜히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런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일부러. 네, 되게 괜히. 네, 되게 따스한 형은 예를 들면 정유미 씨가 오빠 저기 달 봐봐요. 달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오 진짜 그러네. 이게 더 티 아니야 근데? 영혼이 없잖아. 영혼이 없는 거 아니야?